Yo, what's good? 힙합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chilling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오늘은 제가 이분을 저희 채널에 처음 소개해봅니다. 사실 이분은 베트남에서 굉장히 유명한 가수죠. 저도 이미 베트남 힙합 관련 리액션 비디오를 많이 올리면서 이분에 대한 리퀘스트를 정말 많이 받곤 했는데, 사실은 저희 채널의 성격과 맞는 곡을 찾기가 굉장히 힘들었지만 그래도 딱 한 곡이 있습니다. 베트남의 유명한 여성 가수분인 민입니다. 민. 사실 저가 막 한국에 뭐 K-POP 걸그룹 막 그렇게 막 관심을 갖고 좋아하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트와이스 멤버도 잘 몰라요. 이름이 누가 있는지도 잘 모르고, 그 정도로 좀 그렇게 막 한국의 여자 아이돌에 관심이 막 그렇게 있는 편이 아니라서, 베트남 분들이 저의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 남자이기 때문에 아 분명히 K-POP 아이돌 그룹을 좋아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아닙니다. 저는 그러니까 제가 자라온 환경이 워낙 미국 힙합을 많이 듣고 자라온 환경이었기 때문에 이제 여자 아이돌 가수들의 뭐 음악이나 뭐 어떤 누구 멤버들을 좋아한다라든가 그런 일이 그렇게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분의 라이브 퍼포먼스를 본 적이 있는데, 이채춤 추는 라이브 퍼포먼스였나? 제가 그거 보고 와 진짜 넋을 놓고 봤어요. 너무 아름다우셔가지고 진짜. 네, 바로 이 민님이 그 작년 11월에 이제 뮤직비디오가 업로드 된 게 있습니다. 민예오 쿠담도우라고 이렇게 있던데, 이게 해석을 해보니까 사랑에 의지하다 라는 뜻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분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구글에서 좀 검색을 해봤는데 한국어로 이분의 소개가 있는 자료가 있길래 좀 봤습니다. 보니까 이분은 유럽에서 독일에서 생활을 하시다가 베트남에 들어오신 분이라는 게 또 굉장히 흥미로웠고, 그리고 보아의 커버댄스를 춘 영상이 보아님한테 극찬을 받아서 굉장히 유명해졌다라고 여기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 한국 K-POP 음악들을 굉장히 많이 좋아하셨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었고, 제가 이분 유튜브에서 보다가 한국어로 얘기하는 영상도 봤어요. 그리고 지금 이 뮤직비디오 말고도 몇몇 편의 뮤직비디오들을 보니까 한국에서 촬영을 정말 많이 하셨더라고. 이 비디오도 한국에서 촬영된 겁니다. 어딘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국에 대한 사랑을 많이 해주셔서 오히려 한국 사람으로서 이분한테 또 감사드려야 될 부분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자, 이 민, 이분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그 베트남의 유명 래퍼 댄도 참여를 했고 저스타티도 참여를 했다는 거. 이 조회수가 지금 4,070만이 넘어요. 야, 이 비디오 조회수도 어마어마합니다. 최근에 민님이 나온 뮤직비디오도 있었어요. 몇몇 분들이 그것도 리액션을 해달라고 하셨는데 솔직히 하지를 못한 게, 저는 조금 힙합의 느낌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팝적인 느낌이 강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곡 같은 경우는 R&B 힙합이라고 저는 규정하고 싶어요. 굉장히 저도 멜로디가 너무 듣기가 좋고 감미롭고, 그리고 그 노래를 할 때 그 싱잉 스타일도 약간 싱잉 랩처럼 이분이 부르시는데 그게 굉장히 또 흥미로웠다는 거죠. 자세한 거는 비디오를 보면서 제 생각을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저작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많은 편집이 있을 거라는 거 양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민, 댄, 저스타티의 We Yeo Kudam Do 비디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옆, ye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아, 진짜 아름다우셔. 근데 어디서 저런 뮤직비디오를 찍은 거지? 와, 진짜 나 이런 데는 처음 봐요. 와, 이렇게 한국의 한옥 양식이 이렇게 아름다웠다고? 오. 목소리가 되게 시원시원하게 들리고 약간 맑게 들려서 넋을 놓고 봤어요. 특히 퍼포먼스는 오죽하겠어. 와,
한국이 이렇게 아름다웠다고? 와. 이런 부분 있죠. 이런 게 굉장히 귀에 꽂힌다니까. 캐치한 파트예요. 되게 싱잉 랩 같은 거 있죠. 우후후. 얼마 전에 랩비엣에도 퍼포먼스를 하셨잖아요. 아, 이분도 힙합 좋아하신 것 같아서 되게 좀 기뻤습니다. 아, 맞다. 이분 뮤직비디오 중에 아주 예전 건데 강남역에서 촬영한 비디오도 있더라고요. 그 강남역에서 가까운 곳에 저희 사무실이 있습니다. 와, 이거는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해서 저는 이 영상미가 진짜 너무 놀라운 게 약간 한국 관광 홍보 비디오 보는 것 같을 정도로 퀄리티가 너무 높으니까 와, 놀랐어요. 근데 저기가 어디야? 한국인지만 저도 모르는 곳 같아. 한국에는 저런 이제 전통 양식 스타일의 호텔들이 몇 개가 있는데 외국인분들이 스테이를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 좋은 곳입니다. 저도 아직 묵어보지는 못했는데 외국분들이 많이 묵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약간 음악이 저는 약간 이게 어떤 느낌이었냐면 왜 머라이어 캐리가 힙합을 워낙 좋아한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래퍼들과도 진짜 많이 협업을 한 아티스트가 머라이어 캐리인데 머라이어 캐리가 보여주는 어떤 R&B 힙합 스타일을 그냥 에이시안 버전으로 약간 재해석한 아니면 에이시안 버전으로 재탄생한 약간 그런 느낌이어서 듣기가 좋았어요. 그 말인즉슨 R&B적이지도 않으면서 힙합의 느낌도 같이 가져가는 그런 어떤 저 같은 사람들이 또 듣기 좋아하는 R&B 힙합 있죠.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 저는 한국에 저런 아름다운 곳이 있었나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넋을 놓고 보고 있어. 사실 저스타티의 목소리가 이렇게 백그라운드로 깔리기는 하는데 이 민님의 목소리가 너무 듣기가 좋고 독보적인 것 같아. 이건 진짜 머라이어 캐리가 들었으면 되게 좋아했을 것 같아. 근데 저는 이 비트 들으니까 여기 피처링으로 참여한 댄도 잘했긴 했지만 RPT MCK 같은 래퍼가 추가로 참여했다면 이 곡이 더 빛났을 것 같기도 해요. MCK가 랩비엣에서 싱잉랩도 곧잘 하더라고. 그래서 아, MCK가 피처링으로 들어갔어도 아마 더 잘했을지 않았을까. 아, 역시 고양이가 귀여운 거는 전세계 공통이지. 뭐야, 그녀가 고양이로 변한 거야? 오히려 한국의 자연? 한국의 어떤 전통 가옥? 이런 것들을 와, 진짜 너무 아름답게 찍어줘서 한국인 내가 오히려 감사해야 될 판이야.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여러분들도 베트남의 어떤 전통 문화, 뭐 전통 가옥 이런 거를 매일 보면은 조금 단조롭고 그냥 아무 생각도 안 날 때도 있잖아요. 저희도 그래요. 한국인이지만 뭐 서울에 있어도 서울이 가끔 지겨울 때도 있고 전통 가옥을 봐도 지겨울 때도 있는데 이렇게 외국 가수가 한국에서 촬영을 뮤직비디오를 해가지고 한국의 어떤 한옥이나 이런 아름다운 꽃들, 자연들을 이렇게 뮤직비디오로 아름답게 풀어내는 거 보면 오히려 진짜 막 신선하고 놀라워. 아, 내가 살던 한국이 저랬구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와, 영상미가 너무 아름답더라고. 저는 아마 이 비디오 촬영이 끝나면 다시 그 부채 춤추는 퍼포먼스를 보러 갈지도 모르겠어요. 아, 그 여운이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제가 시간 날 때마다 이분의 그 부채 춤추는 퍼포먼스를 정말 많이 봤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 말을 잃었어.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 24/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고 전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